0에서 10까지 중에 0은 하나도 안 아프다. 10이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통증. 이제 대상포진의 통증에 대해서 이제 2013년도에 대한피부과학회에서 20개 대학병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어느 정도 아픕니까? 라고 조사를 했더니 심한, 그 산모가 애날 때 통증, 심한 7, 8, 9 이상 되는 통증이라는 거죠. 이제 대상포진은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뭐 어렸을 때 수두를 앓았거나 자기도 모르게 앓고 지나갔거나 이런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몸 속에 있는 신경절 안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진 틈을 타서, 그게 이제 면역력이 떨어진 게 면역 진짜 저하 환자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해서 나는 어디 여행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생겼다. 뭐 며칠 야근을 했더니 생겼다. 뭐 좀 무리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 면역 저하 상태는 사람 개개인마다 역치가 다르니까 다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게 재활성화돼서 신경절에 숨어있던 게, 만약에 경추면 경추신경절에 숨어있던 게 이런 신경과지를 타고 따라 나와서 그 신경 피부 분절에 집의 영역에 물집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보통은 통증과 물집을 동반하게 되고요. 편측으로 띠대 모양상 포진 수포, 그러니까 띠로 물이 지어 나타나는 수포 물집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전형적인 양상이고요. 보통 하루 이틀 사이에 이제 뻘긋뻘긋한 게 일어나서 2, 3일 내에 수포 물집이 잡히고 한 3일에서 7일 사이에 농포라 해서 이제 고름이 차게 돼요. 그리고 1, 2주 내에 이제 딱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2, 3주 내에 딱지가 않고 떨어지기까지가 대상포진이고요. 반응이 느린 사람은 한 3, 4주 걸릴 수 있죠. 그래서 보통 급성기를 한 달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보통 급성기를 한 달이라고 하는데 한 달일 때는 대상포진의 그런 질환에 따른 하나의 수반된 증상이 통증인 거고, 한 달이 지나게 되면 이제 진단명 자체가 바뀝니다. 대상포진 후 신경통. 딱지는 다 떨어지고 나왔는데 통증이 있다는 거죠. 발병 부위는 제일 많은 데가 흉추 부위입니다. 흉추 부위가 한 5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으로 차지하는 게 뇌신경, 안면 부위. 거기가 한 20% 정도 되고요. 그 외에가 이제 경추 부위가 대략 한 12-13%, 요추 부위가 한 7-8%, 그 다음에 천추 부위가 한 4-5% 정도 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모두 다 그렇게 극심하냐, 그건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통증 정도를 저희가 보통 VAS라 그래서 시각 통증 등급, 아니면은 NRS라 그래서 숫자 통증 등급,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두 개 다 비슷하긴 합니다. 0에서 10까지 중에 0은 하나도 안 아프다. 10이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통증. 그럼 보통 경증이 1, 2, 3, 4, 5, 6이 중간 정도, 7, 8, 9가 심하다. 10이 죽으면 죽었지 나 못 참겠다, 못 살겠다 이대로는, 그게 이제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이거든요. 보통 이제 7, 8을 산모가 아기 날 때 이제 산고의 고통에 이제 비유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될 때 이제 대상포진의 통증에 대해서 이제 2013년도에 대한피부과학회에서 20개 대학병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어느 정도 아픕니까? 라고 조사를 했더니 물론 안 아프고 경증 정도의 통증도 있습니다. 하지만 심한, 아주 심한,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통증을 다 합산을 했더니 한 62.7% 정도가 차지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10명 걸리며 그 중에 한 6, 7명은 심한, 그 산모가 애날 때 통증, 심한 7, 8, 9 이상 되는 통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경 전달 경로에 따라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제일 어떻게 보면 어렵지만 맞는 설명일 것 같습니다. 이제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처음에 신경을 침범했기 때문에 그 신경 전달 경로를 따라서 아프게 되는 경우고요. 처음에 급성기에는 이걸 신경을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가역적인 거죠. 근데 이제 3개월이 넘어버리면, 즉 만성이 돼버리면 신경 자체가 변형이 옵니다. 그냥 제가 환자들한테 설명드리기 쉽게 신경에 이미 병이 생겨버렸어요.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신경이 새로 살아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신경이 상처가 나고 생채기가 나서 병이 생겨버린 상태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꼬집어서 아픈 거랑은 다르게 뭐 칼로 베듯이 전기가 오듯이 그다음에 감각이 떨어지는데 아파요 이러거든요. 그럼 그냥 일반론적으로 생각했을 때 감각이 떨어지면 아픈 것도 덜 느껴야 되는 거죠. 그게 일반론적으로 생각했을 때 감각이 떨어지면 덜 아파야 되는데 왜더 아프지? 그게 이제 신경인성 통증의 주요점이거든요. 그게 신경에 병이 생겼기 때문에 감각은 무딘데 그 안에서 스파이크가 일어나거든요. 자발방전이라는데 신경계를 따라서 신경이 분포하는 어디에서나 스파이크가 일어나요. 자발방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갑자기 하다가 뜨끔해요. 전기가 와요. 옷만 스쳐도 아파요. 뭐 찬공기가 나오니까 아파요. 이렇게 표현시를 하는 거거든요. 제일 좋은 게 면역 관리죠. 면역력 저하로 생기는 게 대상포진이기 때문에 면역 관리를 위해서 뭐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나 유산소 운동이나 뭐 몸에 좋은 뭐 음식이나 수면을 섭취하는 게 좋겠고요. 직접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예방 접종이 하나의 또 방편이 되겠습니다. 예방 접종은 우리나라에 이제 두 가지의 예방 접종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하나는 이제 생백신이고 하나는 사백신입니다. 생백신은 들어온 지가 10년이 넘어서 이미 이제 안전성이 입증되었고 사백신은 이제 올 겨울부터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내 환자들한테 쓰기 이제 막 시작했는데 생백신 같은 경우는 보통 50대에서 대략 70% 가까이, 그다음에 60대, 70대에서는 한53% 정도 예방률을 가지고 있고 통합해서 보자면 대략 한 67% 정도 예방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백신 같은 경우는 이제 두번 접종해야 된다는 불편감이 있습니다. 보통 2에서 6개월마다 2회 접종이고요. 아까 생백신은 1회 접종이거든요. 이 사백신 같은 경우는 2회 접종해서 면역력이나 저하된 환자에게도 투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백신이니까요. 19세 이상, 50세 이상 건강한 성인뿐만 아니라 19세 이상의 면역 저하 환자한테까지 투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이제 예방률도 90% 이상 되게 됩니다. 면역 저하 환자에서는 한 60에서 90% 사이 정도 되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예방접종도 발전을 하고 있고, 예방접종뿐만 아니라 대상포진 후 신경통, 아니면 각가지 합병증에 대한 약물이나 치료 기술들이 계속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두려워만 하고 걱정하지 할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건강관리에 앞서서 이제 예방접종을 통해서 좀더 활력을 찾고, 만약에 걸리셨다 하더라도 다른 신약이나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통증을 좀 정복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으로 믿으면서 희망을 가지면서 생활하시는 게 이제 더 나은 생활을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